안녕하세요. 빨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영상 있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인데 시작 전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여성 모습과 펄쩍펄쩍 뛰면서 경기에 집중하고 어우 깜짝이야 샤우팅 날리는 금발의 여성 두 분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 서로 긴장한 모습입니다. 유니폼이 같은 색깔이죠. 예, 같은 러시아 체급의 선수들이고요. 보통은 서로의 전적에 따라서 한 판을 내어주고 패자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결승전 혹은 준결승 한 명이 이미 패해 있는 그런 경우들에서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서로 신경전 상당하고요. 아마 이전에 그립 싸움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레퍼리스 그립 선언이 된 것 같네요. 자, 저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팔꿈치 위치부터 모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손목을 지금 꺾었다고 어필을 하고 있죠. 파울이죠. 레퍼리스 그립 상태에서 움직이면 파울입니다. 파울 두 개면 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경기 운영에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작됩니다. 레디 고! 지금 서로 훅 포지션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이드, 어깨, 숄더 다 말리면서 잡고 왼쪽 선수가 지금 하이탑 높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엄지를 꼼질대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선수의 어깨로 누르면서 포지셔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선수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또 올라타죠. 팔씨름에서는 저 탑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리. 실제로 세계대회 나가서 여성부 경기를 보면은 저런 샤우팅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귓구멍에서 이렇게 고막을 직격으로 날리는 이런 소리 한번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어폰 꽂아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안 넘어가죠. 뭐 안 넘어가죠.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포지션을 경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른쪽 선수의 디펜스 상당히 단단합니다. 저게 이제 이두근으로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한골에 토크로 잡아놓고 팔이 넘어가는 거를 뒤에서 받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저점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지금 경기가 한 3분째 되어가고 있는데 거의 잠수한 채로 3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절대 포기를 안 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막 넘기는 것 같지만 저 포인트들, 자기가 생각하고 공략하려는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빈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 왼쪽 선수는 유리한 상태에서 계속 소리 지르죠. 오른쪽 선수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고요. 자, 오른쪽 선수는 기다리는 겁니다. 왼쪽 선수가 계속해서 어택을 하는 동안에 굳건하게 방어벽을 쳐놓고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저렇게 포지션이 깨졌을 때 한 번씩 공격을 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왼쪽 선수 정말 견고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자세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올라타려는 엄지 무브들 탑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는 한 명이 실수하면 그대로 지는 겁니다. 자, 왼쪽 선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선수 대단합니다. 저쯤 되면 손에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 손 같지도 않고 이미 그립은 다 풀리고 서로가 힘들죠.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슬슬 오른쪽 선수가 넘기고 있는데 왼쪽 선수 물러설 기세 없습니다. 왼쪽 선수 이미 파울이 하나 있기 때문에요. 엘보가 조금이라도 나가거나 뜨면 파울이 되고요. 불리한 포지션이 오른쪽 선수 코치가 뭐 포기해라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도 보이고요. 제 경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역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결과가 나타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오른쪽 선수 들어가는데 한번 막았다가 잘 보세요. 왼쪽 선수 어깨 살짝 열린 그 순간, 예, 오른쪽 선수 들어가고 왼쪽 선수가 약간의 아주 약간의 빈틈을 보였어요.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어깨가 살짝 돌아가면서 사이드각이 열리니까 그거를 바로 캐치해서 오른쪽 선수가 밀어서 넘기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선수가 이겼는데 맞히신 분 축하드리고요. 상품은 없습니다.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채널 백성열의 팔씨름이 인생을 건 남자.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